안녕하십니까? 예. 영주님께서 도매산골 배우님의 신청을 하셨어요. 네. 이 노래가 원 키가 남자 키를 넘어 이게 이제 엘프 반죽이거든요. 이 라로 들어 우리가 오리지널 G니까 우리는 A 키로 부려야 될 거 아니야. 샵 세 개로. 근데 우리 색소폰에는 이 A 키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거는 색소폰 키로 연주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배우 시켜서 산을 넘고 산 하는 게 우리가 확실히 저음 가수라는 게 우리가 확증이 되죠. 꼭 뭐 저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저음으로 부는 건 아니에요. 꼭대기음도 잘 올라간 가수예요. 진짜 지금 보면 그 천재성, 그 리듬 타는 천재성 아주 천재적으로 잘하셨던 분인 건 사실이에요. 여기서 이 저음도 무난하게 잘 내려갔어.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산을 넘고 때 이 산이 우리가 잘 오리지널 에임을 잘 내질 못해. 오리지널 지음을 남자 이 청대가 근데 배우 시켜서는 잘 내려갔어요. 근데 이걸 연주를 못하니까 다 보세요. 편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했어야겠어요? 요거 이렇게 비브레이션 하면 편하지.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면은 우리가 연주하기가 편하잖아. 그러나 이 노래를 편하게만은 하지 말자 이거죠. 자, 남자 키에서 반 키만 올려. 그러면 후렛이 두 개야. 후렛이 두 개는 나는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. 근데 여기는 최고 저음에 비 후렛까지 이것까지 나온단 말이야. 이거 다 닿는 거. 나는 이게 안 나와서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거친 소리를 내시든 오리 소리를 내시든 도전하세요. 이거는 이 키로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. 연습이 안 되죠. 내가 C도 안 나는데 어떻게 C프렛을 내느냐. 연습 안 하고 무조건 못 낸다 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. 악기 뭐 한 5, 6개월 벌금 가실까요? 불다 보면 10년, 20년 간다니까. 10년, 20년 동안 자꾸 칼 갈아서 그 칼이 바늘이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. 그죠? 보컬 갖고 평생 갈아보세요. 그 바늘 되지.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이거는 B플랫으로 하겠습니다. B플랫 키로. 오리지널은 A플랫이지. 근데 이게 우리가 B플랫 키야. 플랫 두 개 들어간 거로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나는 어려워서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. 그럼 언제 다 들어. 자, 템포는 120으로 늦췄습니다. 많이 애드립은 들어가는 노래는 아니죠. 그렇죠? 옛집을 찾아
옛집을 찾아. 옛집 을에서 요거 사이드키 도를 살짝 쳤어요. 0.2mm만 안 해도 돼. 근데 해도 되고. 됐죠? 다시 타향에. 전에 멜로디 하나 틀렸어. 요거 이거는 저 배우 시켜줘도 꺾는다고. 두 번 다시 타향에. 배우 씨 노래도 안 꺾는 것 같죠? 상당히 많이 꺾어요. 꺾는 노래나. 다야다다 도도샵도 아니야. 도도샵도 2mm만 열어가지고 이렇게 훑어도 되는데 뭐 너무 짧잖아. 훑는 간격이 뭐 한 박 이게 네 박 다 심으면 괜찮은데 이런 건 조금 훑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훑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하고 한번 해본 거예요. 마지막 시 이걸 이 노래는 이걸로 마칠게요. 별로 안 들어가죠, 그죠? 근데 나는 시도 못 내는데 이 피프렛을 어떻게 내느냐. 그래도 하세요.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세요. 이거 그냥 피프렛으로 하시라고. 그냥 안 나오면 그냥 그렇게 오리소리 내더라도 하시라는 얘기야. 그러면 세월 가서 돼. 자꾸 하다가 보면 조금 줄여. 자꾸 줄이다 보면은 다 이것도 목 보이는 문에서 백구동 소리 할 때 또 나는 또 나름대로 어울리더라고. 그런데 쉬어먹을 수 있고. 그렇죠? 시 소리가 잘 난다고. 시 소리가 잘 안 나잖아. 비례도 시가 안 난단 말이야. 비례도 시가 나는 미를 부르고 내 도시의 턱이 아주 내가 생각지 못하게 쪽쪽 꼬끔 턱이 벌어진다고. 그 오요 입술이 두부가 아니라 순두부 건드리면 톡 깨지지. 순두부 그냥 해빌레 하게 되는 거야. 이게 해빌레 하게 되는 거야. 순두부처럼 이렇게 입술 돼가지고 이게 입술이 해벨레 해갖고 해봐. 자꾸 도 자꾸 해보라고. 도를 이제 숨 나가는 소리를 속도를 줄이셔가지고 이게 해벨레가 돼야지. 턱을 벌리고 소리 안 나게 하다가 점점 자기 체면을 걸어서 조금씩 입술을 무는 거야. 이게 찾기가 힘들어. 어차피 이거는 해빌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야. 턱은 자꾸 벌려야 되고 그러면 그 정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게 해빌레한 소리야. 해빌레야. 이거 중두부가 돼야 이 소리가 나잖아. 음정이 처지건 말건 그 상관하지 말고. 그러면 시브레도 나지 뭐 안 날 거 뭐 있어. 해빌레 하란 말이야. 해빌레 입을. 해빌레가 힘들지만 자꾸 연습을 해. 피프레 잡고 살살 해빌레 이게 입술이 해빌레 하게 됐을 난정어. 춤도 보면 마냥
건져서 깜짝없이 부려야지. 소리가 안 나지. 근데 아주 조금씩 불자 담으면은 이것도 얼마나 매력이야. 그렇잖아. 근데 만약에 비브레키로 해가지고 식키로 해가지고 도부터 한다. 이것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어. 얼마나 좋아 도를 해도. 이거보단 아까 피플랫으로 하는 게 더 매력이다 이거지. 아 이거 그냥 배우 씨가 생각이 나잖아. 푹 쳐져가지고 지금 배우 씨 노래 보다가 반키 올린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십니다. 연습하세요 명주님. 연습하세요. 아 이거 안 돼. 아니 난 시도 못 내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. 그러면 언제 들어. 자꾸 해보셔야지. 감사합니다.